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돌아온 저의 욕망의 장바구니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가을 위시리스트를 찍은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겨울 준비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쯤부터 겨울 준비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겨울 하울 시리즈들이 올라갈 생각인데 그 전에 위시리스트 먼저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구매를 하면서 또 망설였던 제품 있잖아요. 이거는 구매할까 말까 아직도 장바구니 안에 넣어둔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제가 살지 말지 결정을 해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 취향 가득하게 예쁘고 귀여운 아이템들 가득 모아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우선 어디부터 볼 거냐면 지그재그의 메리어라운드라는 쇼핑몰 먼저 볼게요. 메리어라운드는 제가 20대 초반에 진짜 애용을 했던 그런 쇼핑몰인데 여기가 한 최근 2-3년? 그 정도 좀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다시 폼이 올라왔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데일리 아이템부터 기본템인데 좀 저렴한 아이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퀄리티는 꽤나 좋은? 그런 아이템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특히 여기는 대학생 룩도 되게 많지만 직장인 룩이 위주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을 쇼핑몰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서 코트를 구매를 했었는데 여기 코트를 되게 잘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트 하울 준비를 하면서 여기 코트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핸드메이드 프렌치 카라 코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라가 좀 큰 코트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코트를 데일리 코트로 되게 잘 입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보자마자 어? 되게 괜찮은데 싶었는데 여기는 가격 대비 원단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원단을 보면 알파카가 10% 들어가 있고 울이 90%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20만원 초반이라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원래라면 이 정도면 한 10만원 후반부터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 옷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 정도를 구매하려면 보통은 못해도 한 20만원 초반부터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격대들을 보면 좀 합리적인 가격대다. 그리고 여기가 퀄리티가 되게 괜찮다고 느꼈던 게 보통은 롱코트에 달려있는 이 끈 있잖아요. 이 끈을 이렇게 끼우는 그 고리가 이런 끈처럼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은 도톰하게 조금 튼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디테일 챙기기가 살짝 힘든데 여기는 그런 것까지 챙겨가지고 되게 괜찮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 컬러감이 버터 컬러감도 되게 예쁘고 저는 브라운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브라운 컬러가 지금 인기가 되게 많나 봐요. 이거 구매하면 11월 중순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트 하울을 못해도 11월 초에는 올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구매를 해놓고 나중에 겨울 하울로 아예 떼놓을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길이감도 되게 적당하고 진짜 딱 제가 제일 잘 입고 있는 런던 플라 롱코트 있거든요. 그거랑 디자인이며 핏이며 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어라운드가 코트도 되게 잘하지만 바지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지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어떤 거를 구매했냐면 제가 또 겨울에 흰 바지 입는 걸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흰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요게 숏 버전이랑 롱 버전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점도 되게 괜찮았고 컬러감도 마음에 들었던 게 너무 하얗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누렇지 않은 딱 겨울에 입기 좋은 적당한 화이트한 느낌이라서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와이드 핏이지만 살짝 슬림한 와이드 핏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메리어라운드가 이런 세미 와이드 핏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것도 핏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미뉴에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되게 잘 가는 방앗간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겨울 시즌이 진짜 찐이거든요. 겨울 시즌 옷들이 예쁜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아우터 류들이 예쁜 게 많은데 저는 여기서 코트 류도 되게 잘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핸드메이드 자켓.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오버한 핏인 것 같거든요. 엄청 커 보이는데 어깨 부분이 살짝 각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뽕이 심한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둥글린 듯 하면서 뽕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느낌? 그래서 디자인이 되게 귀여운데 이게 마냥 귀여운 게 아니라 적당히 시크한 느낌도 나면서 러블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도 사놓으면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울이 90%나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초겨울까지는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한겨울에도 이너를 좀 껴입으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버테이크라는 곳에 들어가 볼 건데 여기는 쇼핑몰이 아니라 도매텍이거든요? 근데 여기 도매텍이 겨울 시즌을 정말 잘합니다. 니트가 예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것도 보고 감성이 미쳤다 싶었어요. 우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요새 조끼에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무스탕 조끼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모델분은 차콜 컬러의 니트랑 같이 매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컬러감은 아이보리 컬러랑 매치를 해주면 진짜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여기 겨울 감성이 진짜 따뜻하고 코지하면서 프렌치하고 약간 그 런던 감성이 있는 그런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예쁜 것 같아. 근데 또 여기 옷의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캐주얼하면서 코지한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요 윈터 북마크 있잖아요. 요거를 보니까 예쁜 게 너무 많은데요? 이 코트도 되게 예쁘다. 알파카 코트. 그래서 여기도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볼 것은 스무드 무드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제가 작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요 무스탕을 구매를 하고는 싶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가 되게 비싸.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는데 올해 이거 리스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는데도 되게 예쁘다.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겨울 아우터로 40만원이나 쓰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대충 내가 원하는 무스탕의 스타일이 어떤 건지 그런 거 북마크 해두는 용으로 보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귀엽다고 느끼는 무스탕들이 약간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면서 컬러감이 베이지 톤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 니트도 되게 예쁘잖아. 이거 보자마자 구매하고 싶다 싶었거든요. 왜냐면 요 밑에 리본을 이렇게 쫙 쪼매가지고 묶는 건데 이게 약간 방방해 보이면서 좀 더 날씬해 보이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들고 있으면 너무 귀엽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 역시나 코트 가격이더라고요. 19만원. 이거 구매할 바에 솔직히 그냥 핸드메이드 코트 살짝 저렴한 거 구매하는 게 낫잖아요? 아니면 여기에 3만원 더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코트야. 저는 약간 니트에 19만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예쁘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 컨셉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에 장바구니에 넣어둔 게 꽤나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겨울옷이 좋은지 모르겠어. 저는 진짜 겨울만 되면 물욕이 미쳐요. 귀여운 게 너무 많잖아. 이게 프론트로우 제품이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지금 프리오픈이라서 세일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살 거면 빨리 사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 밝은 컬러, 이 컬러에 진짜 혹해가지고 들어온 건데 이런 컬러감의 코트를 좀 많이 구매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그레이 컬러에 동하진 않아.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그냥 못 먹어도 고를 할지 아니면 그냥 사지 말지. 이렇게 보면 적당히 오버한 느낌이면서 어깨도 너무 이렇게 빡빡 들어간 게 아니라 살짝 동글하게 자연스럽게 어깨 패드가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 점이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진짜 심플해요. 딱 심플한 블레이저 코트라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입기 좋은 느낌? 근데 이 베이지 컬러가 솔직히 너무 예쁘지 않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트를 살까 아니면 아예 이렇게 무스탕 느낌인 걸 살까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아이인데요. 얘는 비뮤즈 멘션 제품인데 이건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거 보고 귀엽다 했는데 올해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전 이거 지금 떡컬에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고가 더 저렴합니다.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아무튼 이거 이렇게 보면 코트인데 약간 무스탕 같기도 하고 떡볶이 코트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좀 더 캐주얼하게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코디처럼 치마랑 입어도 되지만 저는 솔직히 트위닝 바지랑 같이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약간 기모든 조거 팬츠 있잖아요. 그거랑 귀여운 니트 입고 이거 탁 걸쳐주면 진짜 편하면서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겨울 룩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근히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얘를 구매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코트를 그래도 한 7개 정도를 보여드릴 건데 딱 하나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낀 걸지 안 낀 걸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단이 나쁘지 않았던 게 울이 80%고 나일론이 20%거든요. 울 함유량이 이때까지 보여드린 것들 중에서는 제일 낮기는 하지만 80% 정도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라가지고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엘이라는 브랜드의 이 니트 가디건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겨울에 이런 노르딕 니트를 입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플리마켓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느낌의 니트가 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제가 방출을 했으니까 또 새로운 거를 구매할 건데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거입니다. 컬러감이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제가 이번 겨울에 저희 친언니랑 삿포로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지. 이거 입고 털모자 탁 쓰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게 사진으로만 보면 두께감이 딱 적당한 느낌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니트가 너무 두툼해도 안 좋은 게 이게 너무 두툼해버리면 아우터를 입었을 때 살짝 불편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완전 한겨울일 때는 여기 안에 히트텍 같은 거 입어주고 입으면 되게 따숩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르딕 가디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예쁜 니트를 발견했거든요. 망고매니 플리즈라는 곳에서 후디 집업을 발견했어요. 제가 겨울에 또 이런 집업 느낌으로 입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얘도 보면 두께감이 딱 적당한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요 위에 아우터랑 같이 입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겨울에는 이렇게 폴라티랑 같이 레이어드 해주기도 좋고 안에 그냥 얇은 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좋았던 게 뒤에 후드 달려있는 것도 귀엽지만 얘가 소매 부분이 핸드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핸드웜으로 되어 있는 거 은근히 좋아하는 게 핸드웜으로 이렇게 손을 싹 감싸주면 여기 팔 라인이 좀 더 길어 보이면서 예뻐 보일 때가 많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팔이 좀 짧은 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니트를 고를 때 소매 기장이 좀 긴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라서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거 겨울에 있으면 은근히 손 따뜻한 거 알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구매하면 요거 회색 이 그레이 컬러를 구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냥 코안코 룩에 딱이잖아. 완전 대학생 분들이 입기에도 너무 좋고 직장인 분들도 좀 편하게 입고 가고 싶다 할 때 그럴 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추레한 느낌도 아니고 딱 적당히 페미닌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이라서. 그 다음에 논로컬에서 이런 귀여운 니트를 또 발견했거든요. 아깝게 예약 배송이 좀 더 뒤에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걸 찾다가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거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화이트 컬러에 이런 짜임들이 되어 있는데 컬러감이 엄청 확 튀지 않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것도 너무 귀엽다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가디건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니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난 니트 가디건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진으로만 봐도 니트 특유의 그런 살짝 복실함이 잘 살아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품도 엄청 큰 느낌은 아니거든요? 딱 적당히 널널한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원단 보니까 울이 80%에 나일론 20%라가지고 살짝 거슬거림은 있을 것 같은데 그 덕에 니트 특유의 복실함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겨울에 이런 귀여운 패턴의 니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제 29cm에서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롤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롤론이 귀여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요거 저 이번에 이런 거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롤론에서 보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구매하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이런 패턴이랑 이런 디자인은 겨울에만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딱 따뜻한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얘는 아우터 느낌으로 입는 애다 보니까 막 패딩이랑 코트랑 같이 입기에는 살짝은 낑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우터 느낌으로 입을 거면 초겨울까지는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후기 보니까 무스탕 안에 껴입은 사람도 있네요. 이게 낙낙하긴 하지만 그렇게 낑기는 느낌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게 이런 후드 집업치고는 저렴한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 구매하려고 싹 훑어보니까 보통 한 10만원 초반에서 후반까지 가더라고. 너무 비싼데 이거는 그래도 할인 쿠폰까지 매기면 7만원대로 구매 가능하네요. 대박이다. 어? 이러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아주 귀여운 신발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버켄스탁. 저는 버켄스탁이 샌들만 예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어그 부츠는 다 들고 있어가지고 이번 겨울에는 어떤 신발을 매입하지? 하고 서칭을 되게 많이 하다가 발견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가 발볼 사이즈별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딱 중간 발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으면 그냥 평소 사이즈대로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230에서 40을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후기를 보면 버킨스탁이 막 푹신푹신한 신발은 아니잖아요. 살짝은 딱딱한 느낌이 드는 신발이라서 그런지 이것도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겨울에는 거의 수면 양말 같은 니트 양말을 많이 신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되게 투박한 느낌이 들면서 이 안에 양털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살짝 더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어그 슈즈보다 좀 더 편하게 신기 좋은 느낌?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신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겨울 신발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파들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펌프럼펌 자파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귀여운 게 너무 많지 뭐야. 여기가 이런 비니도 되게 귀엽고 옷들도 귀여운 게 정말 많은데 이 비니를 봤는데 너무 귀엽죠? 이 비니가 위에가 약간 빵모아처럼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비니처럼 내 두상에 맞게 이렇게 착 쓰는 게 아니라 살짝은 여기가 띄워진 느낌으로 쓰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반했잖아요. 이거는 비니 특유의 완전 딱 달라붙는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완전 만족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것도 그냥 겨울에 써주면 너무 귀엽게 잘 쓸 수 있죠. 이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너무 과하게 귀여운 거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여행 갈 때는 이런 거를 한 번쯤 쓰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행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리가 진짜 좋은 게 귀여운 것도 귀여운 건데 따셔요. 이게 진짜 따뜻해요. 얼굴만 따뜻해져도 몸 자체가 되게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이런 비니나 모자, 귀마개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였을까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빠진 게 코트라가지고 코트의 비중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겨울옷 구매하면서 제일 고민인 게 아우터 코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랑 같이 어떤 코트가 좋은지 이런 것도 같이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